어제는 그 선로 변경 초소에서 뇌졸중으로 죽음을 맞은 외삼촌의 장례를 치렀다. 휴가철이었던지라 친구들이 모두 숲과 호수로 떠나고 없는 사이 돌연사한 삼촌은 7월의 폭염 속에 보름이나 초소에 방치되어 있었다. 한 기계공이 삼촌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시신의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었고 몸이 과하게 숙성한 까망베르 치즈처럼 리놀륨 바닥에 녹아내려 있었다. 장의사 일꾼들이 삼촌의 옷에 남아있던 몇 가지 유품만 수습해 서둘러 나를 찾아왔다. 나는 럼주 한 병에 힘을 빌려 바닥에 녹아내린 삼촌의 유해를 삽과 흙손으로 긁어내야 했다. 평소에 내 지하실에서 하던 대로 삼촌의 몸에 마지막 흔적을 정성껏 거두어 모았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차바퀴에 깔린 고슴도치처럼 바닥에 들러붙은 붉은 머리털을 긁어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아서 세막대를 가져다가 한올 한올 걷어내야 했다. 그렇게 수습한 것들을 관 속에 놓인 삼촌의 옷에 몽땅 쑤셔 넣었다. 그리고 아직 못에 걸려있는 철도원 모자를 삼촌의 머리에 씌우고 삼촌의 손가락 사이에는 이마뉴엘 칸트의 아름다운 글귀를 끼워 넣었다. 나의 생각을 언제나 더 크고 새로운 감탄으로 차오르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내 머리 위에 별이 총총한 하늘과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도덕률이다. 언제 읽어도 변함없는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글귀였다. 하지만 나는 곧 마음을 고쳐먹고 젊은 칸트의 책을 들척이다가 더 아름다운 문장을 찾아냈다. 여름밤에 떨리는 미광이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하고 달의 형태가 정점에 이르는 순간 나는 세상에 대한 경멸과 우정, 영원으로 형성된 고도의 감각 속으로 서서히 빠져든다. 그러고 나서 나는 삼촌의 벽장문을 열었다. 삼촌이 수집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삼촌이 내게 곧잘 보여주었지만 나로선 흥미를 느낄 수 없었던 색색의 고철이 상자마다 가득했다. 삼촌은 영무원으로 일하던 시절에 종종 재미삼아 구리나 노쇠, 쇠, 주석 같은 금속 조각을 선로 위에 놓아두었다가 기차가 지나간 뒤에 괴상한 형태로 우그러든 것들을 저녁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주워 모았다. 이 금속 조각들에는 그 모양새가 연상시키는 것에 따라 하나하나 이름을 붙였다. 동양의 나비들을 수집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사탕을 쌌던 알록달록한 은박지들처럼 보이기도 했다. 내가 상자에 담긴 것들을 관 속에 차례로 쏟아부어 삼촌의 몸을 귀한 세부치들로 치장한 뒤에야 장의사 일꾼들이 관 뚜껑을 닫았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꾸러미를 만들 때처럼 내가 그 일에 공을 들인 덕에 삼촌은 고관대작처럼 잠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나는 내 지하실로 돌아와 곳간에 사다리를 내려가듯 뒷걸음질로 계단을 내려왔고 맥주를 섞은 럼주를 들이켠 뒤 무형의 축축한 종이 반죽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생쥐들이 우글대는 구멍이 숭숭 뚫린 에멘탈 치즈처럼 되어버린 덩어리였다. 나는 술을 한 모금씩 삼키며 그 혐오스럽고 걸쭉한 덩어리를 내 압축통 속에 집어넣었다. 그런 식으로 생쥐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무너뜨리고 거주지를 망가뜨리면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쑤셔 넣었다.